안녕하세요. 스티브한 그룹의 스티브한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애슐리 님, 오늘 네. 저희가 이렇게 하얗게 입고 네. 여기가 어디죠? 네, 여기는 바로 이 BD 개발사의 본사죠. 저희가 지금 다운타운에 나와 있는데요. 저희가 또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. 맞습니다. 데뷔, 그렇죠? 성공적으로 최근에 런칭을 완료한 데뷔하고 바로 이 두 번째 타워 때문이죠. 네. 이 두 번째 타워의 이름을 바로 앙코어라고 지었는데요. 그렇죠. 네. 앵콜, 앵콜, 그죠? 그죠. 첫 번째 타워는 데뷔,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. 그리고 바로 이 두 번째 타워, 다시 한 번, 그러니까 앵콜이라는 뜻으로 이제 네. 앙코어라고 지었는데요. 사이트맵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데뷔보다 좀 더 물쪽으로, 남쪽으로 그렇죠. 위치해 있죠. 남쪽이 지금 위쪽이에요. 앙코어가 이 데뷔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더 강이 잘 보이는 이 워너뷰가 나오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해 있더라고요. 층수는 어떻게 되죠? 좀 더 좀 낮기는 낮죠? 네. 데뷔는 36층이었다면 지금 이 앙코어는 32층입니다. 세대수는 306세대, 그 중에서도 타운하우스가 약 한 30채 정도 들어갈 네. 예정이라고 합니다. 데뷔보다 훨씬 많은 것 같고요. 네, 타운하우스가요. 맞아요. 네. 네. 그리고 이제 데뷔랑 가장 큰 또 다른 점은 이 앙코어 빌딩에 바로 데이케어가 들어간다는 점인데요. 네. 사실 요즘 데이케어 좀 자리 구하기도 많이 어렵고 맞아요. 하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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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코키트람 시청에 계약을 한 게 69명 라이센스드 데이케어가 들어간다고 하고요. 앙코어에서 보는 뷰를 좀 보여 네. 네. 싶어요. 그래서 뷰를 한번 보실까요? 아, 요거죠? 네. 네, 이렇게 되면 지금 먼저 분양한 데뷔가 있고 이 다음 게 앙코어. 근데 딱 보더라도 하이라이즈가 고층보다 좀 비틀어져 있다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맞아요. 네, 더 물이 잘 보이게끔 그렇게 일부러 좀 설계를 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이런 뭐 콘도는 좀 드문 것 같은데 네모 반듯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더 이게 남동 향을 다 지금 향해 있다. 그 네. 이유가 클리어한 뷰를, 그죠? 프레이저 리버 뷰를 최적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. 북쪽의 마운틴 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네, 네 보시면은. 와, 저는 사실 이 마운틴 뷰도 너무 좋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네. 저희 와이프는 이 산을 좋아해서. 네. 네. 산이 또 이제 항상 또 계절마다 변하고. 네. 그래서 산 뷰를 좋아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. 많죠. 그래서 네. 이 앙코어에서 나는 마운틴 뷰를 원한다. 라고 하시면 사실 이 북서쪽 맞아요. 클리어하죠? 네. 네. 다른 지금 건물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북서쪽으로는 맞습니다. 네. 이제 지금 이 저층 콘도 두 채뿐이고 그게 6층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마운틴 뷰를 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앙코어의 장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앞 건물에 그로서리 스토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. 그게 사실 걸어서 장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아, 최고죠. 굉장히 큰 메리트죠. 그래서 보시면 이 불투명한 것들은 모두 다음에 추후에 생길 그런 건물들인데요. 이 앙코어의 남서쪽에도 추후에 이 타워 들어오지만 추후에 들어올 타워 아래쪽 1층에 그로서리 스토어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거기서 머물지 않고 네. 앞에 또 한 건물을 가보면 와우, 와우. 6,100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의 액수를 제가 왜 갑자기 얘기를 할까요? 바로 이 아쿠아틱 센터죠. 맞습니다. 네, 이 개발사 BD가 정말 돈이 많잖아요. 아... 무려 61밀리언을 들여서 이 아쿠아틱 센터를 코키트람 시에 기부를 합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5만 스퀘어 피트의 엄청난 시설이거든요. 그래서 수영장과 피트니스 뭐 등등 진짜 최첨단 시설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앙코의 관리비가 하이라이즈 치고는 비교적 낮죠. 저렴한 편이죠. 스쿼트당 53센트입니다. 이게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지금 차 없는 거리잖아요. 맞아요. 에이, 그래서 정말 데이케어도 있으니까 아기 키우기도 좋고 또 강아지 키우기도 좋고 산책하기 아까 1.8km라고 그러셨죠. 네. 하, 이런 거리를 이 강변에 걷고 잠깐 묶어놨다가 여기서 뭐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또 이거 아까 슈퍼마켓 있다고 그랬잖아요. 뭐를 묶어? 네. 네? 개를. 강아지는 묶어놓지, 이 사람아. 네. 아, 네. 누구를 묶어놨겠어.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보고. 맞아요. 아. 너무 좋죠. 무엇보다 사실 저는 서쪽에 있는 크릭. 맞아요. 코모 크릭. 너무 좋아요. 네, 이게 사실 크릭입니다. 쭉 연결되죠? 네. 네. 이 코모 크릭을 이제 주변으로 산책도 하실 수 있고. 사실 맞아요. 이제 한국에 이렇게 동네마다 있는 뭐 천변?
너무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가격대가 너무 메리트가 있잖아요. 맞아요. 우리 완공이 이게 지금 2028년 여름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. 앞으로도 네. 지금 뭐 4년 반 정도가 남았죠. 네. 네. 가격도 사실 굉장히 메리트 있게 나왔습니다. 지금 두 번째 타워 앙코어 같은 경우는 데뷔랑은 달리 이 주니어 원베드룸 유닛도 구입이 가능하십니다. 그래서 주니어 원베드룸 같은 경우는 40만 불 후반부터 시작을 와우. 하고요. 이게 2028년도 여러분 중순 가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네. 그리고 원베드룸은 50만 불 후반, 그래서 투베드룸은 80만 불 초반, 그리고 타운하우스는 130만 불대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. 주니어 원베드룸을 제외한 모든 유닛이 파킹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. 또 이 앙코어는 펜트하우스가 두 채가 있는데 이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파킹이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모두 다 EV 레디 파킹이고 스토리지도 하나씩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디파짓은 저희 총 20%를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요. 처음에 계약하실 때 5%, 그리고 3개월 후에 5%, 그리고 그로부터 한 약 9개월 후에 5%, 마지막 5%는 이 세 번째 디파짓을 내신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내시게 됩니다. 공식적으로 아직 런칭하진 않은 거잖아요. 네. 하지만 저희가 지금 왜 와있죠 여기 오늘? 저희가 VVIP 리얼터로서 네 저희 고객분들은 지금 또 바로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피셜 런칭은 내년도지만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희 연락처 아시죠? 778-904-8949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기억하기 편하시죠? 밴쿠버 부동산은 8949 778-904-8949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빠밤. 빠밤.